저는 서울경찰청 22 경찰 경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호 경장입니다. 저희는 경호경찰관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와 협력하여 대통령 행사에서 선발 경호와 국빈 방문 시 전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와대 경내 관람객의 안내 근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행사장에서의 빈틈없는 경호를 위해 사격, 무도, 검색 훈련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2 경찰 경호대는 경호 행사장의 진출입로, 좌석 등 경호구역 내 외부 전반에 걸쳐 근무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입 인원과 반입 금지된 물품을 검색하고 차단하기 위한 MD, 엑스레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통령 경호 업무라 하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빈 경호의 큰 몫을 담당하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해나가는 경찰 경호부대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들을 안전하게 경호한다는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안전히 복귀하실 때 안도감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업무 특성상 경호 요원들이 행사장에서 다소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님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곁에서 대통령님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는 대한민국 경호 경찰관입니다.